단수? 일반? 근로소득? 아! 이게 다 뭐야!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행은 정책이지. Easy, easy, easy.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있다면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는 5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모두 합쳐져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필수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활용해 신고가 가능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PC의 경우 위택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 연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흥호스트 세아와 함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PC를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ollow, follow, follow me.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우선 편리한 신고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각종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이 됐다면 여기 신고 납부 메뉴를 클릭. 세금 신고 속에 있는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여기 우측 파란 버튼들 중 신고 도움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장 의무 구분, 추계 신고 시 적용 비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메모해 두세요. 만약 모두 채용 대상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함께 채워나가 볼게요. 기본 정보에 납세자 번호 조회를 클릭한 후 내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혹시 이 창이 안 뜨시면 아래 나의 소득 종류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칸을 채워야 하는데요. 사업장 전화번호 칸도 채워주세요. 혹시 내 사업장에는 전화기가 없다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선택 완료 누르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여기서 총 수입액, 원천징수, 소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체크박스에 해당 소득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볼게요. 종합소득 금액,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등등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시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3번에서 9번까지 계속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0번 세액 계산에서는 납부할 총 세액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이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니 여기 하단에 환급 관련 안내사항 동의 박스에 체크한 후 아래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 참 쉽죠? 자,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겠죠? 방금 함께 처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신고한 내역은 여기 스텝2 신고 내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지방소득세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필수 입력 항목들을 채우면 기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했던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니 아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납부 및 환급 사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 입력 후 동의 박스에 체크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끝!
이렇게 2020년도 귀속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보통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6월,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에 환급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031-310-3973 혹은 031-310-3976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2팀으로 문의주세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납세자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와 시흥세무서에서 종합소득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참!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분! 여러분도 세금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업자, 프리랜서들의 5월의 보너스!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호스트 박세아였습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